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맛있는 지식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살기라고 하는 동물에 관한 것인데요. 삽 이러니까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살쾡이 이러면 바로 아시겠죠? 그쵸? 네, 오늘은 살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자, 여러분, 태백산에서 올무에 걸린 살기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모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올무에 지금 걸려 있죠. 그렇죠?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멸종된 동물 표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범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약간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살은 고양이보다 조금 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살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귀한 동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호해야 될 생물 자원이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태백산에서 밀렵 도구에 걸려서 폐사한 살기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이거 2월 3일입니다. 지금 이게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3일 녹색 연합에 따르면 최근 태백산 권역인 경북 봉화군 소천면과 석포면 일대에서 멸종 위기 보호종인 살기 올무의 왼쪽 앞발이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지 1개월도 안된 새끼라서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예, 젊은 밀렵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 이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밀렵꾼이 있네요. 도대체 뭘 잡으려고 하는 거지? 멧돼지 잡으려고 하는 건가? 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살기 발견된 지역은 태백산 국립공원 경계 밖에 있다. 하지만 여기는 태백산 국립공원이 정상부를 중심으로 절반만 지정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나 지형적으로는 태백산 국립공원의 권역에 들어가지만 또 교묘하게 여기가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밀렵을 시도를 한것 같네요. 참. 아, 진짜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요즘에 지금 중국의 그것도 문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생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막 인간이 막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이런 건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살기, 그런데 과연 무슨 동물인가 우리 좀 알아보고요. 우리, 저도 이제 산 바로 밑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관찰해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털이 조금 동양보다 긴것 같고요. 사이즈도 좀큰것 같고 역시 야생의 어떤 이런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나 새끼는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새끼는 너무 귀엽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그렇죠? 살기라고 하는 것은 보면 고양이과에 속하고요, 그렇죠? 삭 속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쾡이라고 하도 하는데 어원 같은 거는요, 15세기에 살기라고 아레아를 쓰는 살기로부터 나왔다. 살 플러스 고양이 해서 살 고양이, 삭 고양이, 그래서 삭퀭이, 살쾡이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다음에 분위기가 고양이와 닮았다. 하지만 조금 더 사냥에 능숙하고, 그쵸? 인간한테 잘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쵸? 8에서 13kg, 몸 길이는 55에서 90cm. 조금 크네요. 그쵸? 고양이랑 언뜻 보기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고양이보다는 눈에 띄게 큰 편이래요. 딱 보면 알수 있겠네. 그쵸? 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사육하고는. 에. 그리고 또 뭐냐면 고양이를 제외한 고양이과 동물처럼 귀 뒤쪽에 흰 반점이 있다.
아, 귀 뒤쪽에 흰 반점이 있대요. 그 이야기는 고양이는요. 가장 작은 고양이는 고양이 과동물 중에서 가장 작은 고양이는 귀 뒤쪽에 흰 반점이 없는데 다른 고양이들은 다귀 뒤쪽에 흰 반점이 있다는 거죠. 뭐 치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죠? 또한 꼬리가 고양이에 비해서 두꺼우며 보십시오. 확실히 탐스럽네요, 그렇죠? 꼬리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 걸려 죽은 삭도 여기 꼬리 보세요, 여기가 두껍죠, 그죠? 길죠, 여러분. 이걸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일자 형태의 줄무늬가 존재. 요거 얘기하는 건 같습니다. 요거. 와, 이게 요거. 와, 이게 좀 인상을 더 무섭게 보이게 만드네요. 야, 진짜. 그리고 귀가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작다고 그러고요. 그런가? 새끼는 확실히 작은 게 보이네, 그죠? 아, 주로 러시아 서남부, 중국 동북부, 타이완, 수마트라, 자바섬, 보르네오, 말레이 반도에서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 일본 쓰시마.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살근 가축으로 기르는 고양이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분류학적으로는 서로 속이 다르고 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독립된 진화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교배가 안 되겠죠, 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와 살기 한 지역에 섞여 서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잡종이 발생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어쨌든 살근 뭐 유럽 살과 우리나라 살근 뭐 저거죠? 유전적 근형 관계는 가깝다. 이거는 뭐 그렇겠죠. 그리고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육식동물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직접 먹이를 잡아먹는다. 작은 동물이나 새, 물고기 같은 걸 잡아먹고요. 그러나 매우 드물게 사슴이나 고라니, 심지어 멧돼지 새끼나 쇠약해진 두루미도 잡는다. 야, 진짜 여러분 그냥 엄청 난폭한가 봐요. 흉폭한가 봅니다. 역시 미트이터라고 그러죠. 육식동물 답네요. 새끼는 한 번에 4~5 마리씩 나가면서 수명은 10에서 15년이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답게 아주 몸놀림이 빠르고 나무도 잘 탄다. 다만 말똥갈이나 검독수리 같이 살글 잡아먹는 맹금류도 있는 모양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강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 그렇습니다. 쓰시마 섬의 마스코트래요. 야마네코를 산고양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오, 진짜 신기합니다. 일본 본토에는 살쾡이가 없대요. 그럼 진짜 특산물이겠네. 그렇죠, 여러분. 살쾡이는 성질 난폭하거나 사악하거나 한 인물을 표현할 때 살쾡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격이 포악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쩐지 외국에서는 살글 길들여서 반려동물로 키운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어떻게 되지? 길들인 살근 사람 한정으로는 온순하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여러분, 고양이도 사람한테는 온순하죠. 근데 쥐를 보면 아주 그냥. 그 다음에 고양이와 달리 개처럼 사람과 얼굴을 부비적거리며 논다. 사람 한정이다. 다른 동물을 보면 순식간에 찢어져 죽인다. 와, 무섭다. 그다음에 1980년대 초까지 산골에서는 그럭저럭 볼수 있는 짐승이라서 간혹 시골집에서 기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 잘 모르고 키우겠죠? 그냥 그저 새끼를 주워 돌봐주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집 한켠에 터잡고 살게 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내쫓지 않으니까 그냥 눌러 사는 거죠.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 이렇게 잘게 부숴서 우리 집 저쪽 마당 뒤쪽에 있는 데다 묻어두면은 고양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고양이도 풀어서 기르는 경우가 많았고, 집고양이, 길고양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다. 그렇죠? 와, TV 동물 농장에서도 통발에 갇혀 다 죽어가다가 사람이 구해줘서 같이 사는 살기 나왔대요. 사람한테 길들여지니 거의 고양이라고 하네요. 와, 재밌겠다. 그래서 야생동물 전문가도 이렇게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살근 처음 본다라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인간과 교류를 할 수가 있는 있긴 한가 보네요. 자, 신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무척 흔하게 볼수 있었다는데. 야,
1970년대 이후 쥐와 벌레잡기 열풍이 불면서 엄청난 숫자의 살기 쥐약과 살충제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아유, 안타깝네요. 차라리 살을 통해서 쥐를 잡게 만들거나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죠? 야, 이 무렵의 쥐약은 현재와 달리 직접적인 독성 물질이라서 쥐약을 먹은 쥐나 새 등을 살기나 여우 등이 사냥하면 독성이 옮겨지는 바람에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꽤 많이 발생했다. 야, 여러분, 이때 많이 생태계 파괴가 많이 일어났네요. 이 당시에도. 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산간이나 오지가 개발되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또 로드킬이 많아서 차에 치여 죽은 삭도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답니다. 야, 거의 지금 멸종이라고 봐도 되겠네. 주요 서식지로는 강원도 산간 지방이나 비무장지대, 우포늪 그리고 시화호 등지며,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양호 공원에 10여 마리가 생존해 있다. 근데 살은 저기 위에 글과 상반돼 보이지만 서식 환경이 다른 대형 맹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까다롭지 않다고 하고 적응력이 강한 동물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하면은 또 급격히 늘어나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 세월이 흐르면 적당한 때 급격히 개체수가 복원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으로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맹수이고 조선시대의 민화나 그림에서도 곧잘 출연했던 동물이다. 와, 과거 포스들이 간식거리로 잡아 구워 먹었다고는 이야기도 있다. 고기가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한다. 아, 고양이를 먹는다는 게좀 이상합니다. 고양이 이거, 근데 만약에 살기, 이렇게 만약에 개체수 많아진다고 해도 절대 드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들은 절대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삭 같은 거 먹으면 또, 살기 벗은 박쥐를 먹고 해가지고, 또 바이러스 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기가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진짜일까? 그 다음에, 남한 지역에선 담비, 너구리 등과 함께 최상위 포식동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뭐, 표범, 호랑이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그죠? 호가 호이라고, 호랑이가 없으면은 무슨, 진짜 살기? 대빵이지 뭐, 그죠? 2012년 부산 시내에서 어린 살기 잡혔다. 야, 아직까지 조금 있긴 하네요, 그죠? 여우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철망 사이에 끼어서 노는 습성이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고양이의 습성과 비슷하다. 좁은 틈에 끼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야, 여러분, 어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너무 사나워서 안락사 시켰더니,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살쾡이라고, 그 동물병원에 높으신 분이 와서 꾸짖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나 봐요. 야.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중국에서는 살을 고양이 대용으로 길들여 가축해야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중동을 통해서 고양이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가축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고양이가 중동을 통해서 들어왔다네요. 야, 신기하다. 그런데 역시 살쾡이는 좀더 난폭한가 봐요. 그렇죠? 네이버에 살글 치면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더니 라고 하네요. 여기 귀여운 동영상도 있나 봐요. 그렇죠? 완전 고양이 같은 삭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귀엽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것도 틀면 저작권에 걸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살기에 대한 걸 했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동물인데 지금 또 멸종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단 보호를 하고 봐야 될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 태백산에서 올무에 걸린 이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거, 그쵸? 밀렵을,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촬영은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